boyligini tillasin deganga unga qarasa munga qarasa qo'rqib yerga qarasa holatlar faqat motor bir ikki na chigit chigimbuto i migyong samunime yuanchangul gonggeyadorok hagesseumnida yuanchang na i migyong은 사후 정해질 행보에 대하여 유언한다. 조카 이와 아사노부나에게는 현금 만 달러를 양도한다. 사랑하는 딸 세부기 가니에바 알리셰롬나에게는 내 소유의 집과 은행에 예치된 현금 20만 달러 전부와 은행 금고에 있는 귀금속 전부를 양도한다. 위에 있는 유언은 생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하였을 때 작성된 것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005년 3월 작성자 이민경. 이건 우리 이모가 작성을 했다고요? 네, 친필로 작성하신. 아니요. 이럴 리가 없어요. 이건 내 돈이에요. 내 돈. 이거 거짓말이잖아! 내 돈이라고! 내 돈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나눈다는 거예요! 씨, 내 돈이야! 이 유언장은 벌써! 예스. 워우! 액션! 게트 시터. 안녕하세요, 어머님. 사랑이 잘 다녀왔어? 네. 통화 하고 있어요? 여기 앉아봐. 나한테 상혁이라고 아들 하나 있었는 거 알지? 내가 우리 남편이랑 25년을 살았는데 우리 상혁이가 22살 때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어. 그러다가 우리 남편이 상혁이 가고 나서 1년 뒤에 또 나를 떠났거든. 매일매일 아들 그리워하고 괴로워하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러다가 우리 남편 또 간 거잖아. 근데 그 뒤로 남편이 매일 꿈에 나오는 거야. 나와서 자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조금만 있으면 딸이 하나 생길 거라고 자꾸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처음엔 남편이 바람 펴서 어디서 딸이 하나 생겼나 했지? 근데 그러고 나서 하락이 네가 온 거야. 그 뒤로 남편이 꿈에 안 나타나. 그러더니 한참 지나서 남편이 딸하고 잘 지내냐고 웃으면서 물어보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사랑인 것 같아. 우리 남편이 너를 딸로 나한테 보내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다. 오셔서.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이혼 후 잘 오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한번 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질문하는 거는? 뭘? 나이틀리! 어머님, 손님 왔어요. 아, 이모 좋았어요. 아니, 이모,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전화를 몇 번을 했는데. 이모, 갑자기 왜 이러시냐? 흑백이도 안 보이다가. 전화를 몇 번 드렸는데 안 듣고 좀 듣는 소문에 좀 편찮으시다고 그래가지고 맞죠. 그만 해. 새로운 아가씨 있나봐요? 이쁘네. 이쁜 것만 보이니? 네. 아가씨 몇 살이에요? 저요? 20살입니다. 아, 예쁘다. 결혼할래요, 나? 넌 아무하고나 결혼하니? 아, 근데 너가 그런 말 꺼낼 수준이 아니야. 아, 이모, 이제 나도 결혼하고 이제 살아야죠. 아니, 나랑 결혼합시다. 네, 저 한국에 결혼하라. 안 왔어요. 와, 야, 약속도 있어. 약속도 있어.
수월은 통으로 온 거 아니에요. 온 거 아니에요. 이게 뜨셨다, 뜨셨다, 뜨셨다. 이게 앞으로 결혼하러 온 거 아니에요. 이게 뜨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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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셨다. 시작. 나랑 결혼할래요? 사장님 거기 있었어. 아씨, 나랑 결혼할래? 아니에요. 저 한국에 결혼하러 온 거 아니에요. 아, 나랑 결혼하면 딱 좋아. 나랑 결혼하고 살자. 이모, 어떻게 안 낼까? 쟤 네가 넘볼 아이가 아니야. 아, 결혼 좀 시켜 주세요. 정신 좀 차려라. 커피 얘기해야지. 커피 얘기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지. 가라고 할 때 내가 커피라도 사주세요. 그래 놓아. 사랑 안어. 커피 딱 들어가서 공부해. 아니지. 지금 내가 결혼하자면 가라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커피라도 타줘요. 여기 결혼하자고 이제 한참 얘기했는데 갑자기 커피 타주면 안 되고 이제 내가 결혼한다. 어. 결혼 무슨? 허스로 같이 죄송한데 또 피해만 너르면 또 피해만 몸이 없다. 엄마 지스프리 힌단대로 몸이 없다. 똑똑히 말아. 지금 약을 오르게 됐다. 열 마리 아르게 어찌 내 와서 있어. 꼬르마